작년 공채 이야기를 할 때, 일단은 뭐 규모 자체가 급감했다는 것 자체가 참 우울한 소식이었는데, 비 온뒤 눈이라고 이제 날씨에 빗대서 표현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2021 공채를 또 날씨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흐린 뒤 갬, 좀 흐린 갬입니다. 뒤 갬. 좀 그래도 오, 좋지 않겠습니까? 다행이다.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물론 당장은 아니겠죠. 당장 우리가 내일 백신을 맞고 코로나가 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올해 안에 이제 좀 빠르면 2월, 3월 봄 정도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종료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으로는. 그래서 흐린 뒤 갬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롯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식품, 유통, 관광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일단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일단 없기도 하고요. 바닥을 찍었다. 그렇죠. 이제 바닥, 이제 지하실까지 찍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요. 비즈니스가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서 매출도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분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설과 석유화학은 뭐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뭐 상반기에도 물론 이쪽 건설, 화학, 제조 분야는 채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 대기업의 채용은 정부의 정책과 무조건 맞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일단 건설. 그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 교체되시고 나서 한 말이 아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예. 그러면 건설사들은 아 이제 조금 더 많이 지어야겠구나. 많이 짓게 되면 이 시공 현장을 관리할 인력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건설 빌딩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예. 그러면 롯데 건설, 그 롯데에도 굉장히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가 있습니다. 롯데 캐슬이라고 그것을 관장을 하는 롯데 건설의 채용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네. 그리고 석유화학 분야, 케미칼이나 정밀화학, 뭐 알미늄이나 MCC로 이렇게 대변되는 이쪽 분야도 국제 유가가 작년을 바닥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턴을 했습니다. 올해는 유가가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석유화학 업종은 아시다시피 석유 원유는 당장 내일 만들 걸, 내일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 걸 오늘 구매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 월물이라고 해서 좀 미리 사두어요. 작년 한해 쌀 때 사두었던 걸 이제 올해 비쌀 때 조금 팔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요. 그에 맞춰서 수익성이 개선되면 조금 더 연구 설비라든지 인력에 투자할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석유화학에 대한 업황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건설과 석유화학은 물론 상반기에도 나쁘지 않았으나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보통신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수시 채용으로도 뽑을 정도로 굉장히 디지털 인력에 대한 어떻게 본부 같은 느낌으로 많이 뽑고 있어요. 아까 1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보통신 하면 보통 이제 좀 주목하면서 들으셔야 될 분들이 컴공이나 통계 전공자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특히나 굉장히 기대되는 롯데만 놓고 보더라도 기대가 되는데 롯데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정보통신 사업 분야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계열사들도 2020년도에 비해서는 충분히 채용이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는 그런 좀 희망찬 한 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괜다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새해가 되면은 그룹 총수가 이제 신년사를 하는데요. 그 기업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신년사인데 롯데그룹 총수 어떤 말을 했나요? 그렇죠. 신동빈 대표이사님께서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발표를 하셨어요. 따끈따끈한 이야기죠. 이 신년사의 방향에 맞추어서 전반적인 사업의 방향이나 인력 채용의 계획들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전문은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볼 만한 키워드 세 가지를 추려왔습니다. 그걸 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시너지 창출입니다.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조금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간과했던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각 회사가 가진 장점과 역량을 합쳐 시너지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 요 지금 그 CG로 나오고 있지만 요 부분을 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롯데의 시너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롯데온이라는 통합 앱입니다. 2020년도 4월 달에 최초로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약 3조 원인가? 어마어마한 사업 예산을 통해서 지금 그 실시 중인 사업인데 다시 말하면 롯데온 어플이에요. 근데 기존에는 롯데 유통사업에 속해 있는 계열사 백화점, 하이마트, 코리아세븐, 편의점, 슈퍼, 롯데마트 이런 계열사들, 롯데홈쇼핑도 마찬가지고요.
계열사별로 어플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홈쇼핑 어플 따로 다운받아야 되고 뭐 롯데마트 어플 따로 다운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들을 이런 역량을 하나로 응축시켜서 시너지를 내려고 만든 것이 네. 롯데온이라는 앱이에요. 작년 4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이걸 위해서 롯데 이커머스라는 사업부까지 새로 나왔습니다. 네. 다시 말해 새로 회사를 하나까지 차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두 분께 질문을 드리자면 두 분의 핸드폰에는 롯데온이라는 앱이 깔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저도 깔려 있지만 쿠팡이나 쓰기나 컬리를 자주 사용하지 네. 11번가라든지 네. 롯데온을 주로 사용하는 그 소비자는 아니거든요. 빈도가 네. 굉장히 적습니다. 몇 조 원을 투입을 해서 새로 사업부, 회사까지 차려서 만든 앱인데 작년 4월, 예. 1년이 안 됐죠. 지금 부단 저희끼리만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너지 창출은 다시 말해 유통 분야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롯데온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율적 참여입니다. 조금 더 이제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와 경기 회복을 주도하겠다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수시 채용이 활발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네. 자율적 참여는 그러니까 롯데 채용이면 그간에는 2019년도까지만 해도 정기 공채, 정해진 기간에 공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롯데 채용하면 거의 뭐 대명사처럼 정기 공채잖아. 3월, 9월에 뽑잖아. 아 인턴이나 스펙테클은 그 두 달 후에 뽑는 거 정해져 있는 거잖아. 네. 라고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시 채용이 갑자기 9월 말부터 딱 떡하니 뜨기 시작하더니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신년사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이제 활력을 찾을 거 아니야. 반등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너희 계열사가 주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쪽 분야에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로 언제든지 뽑아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만 예. 좀 해석해 볼 수 있었고요. 자율적 참여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긴 안목으로 환경과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아마 좀 그 이슈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SG 경영, ESG 경영, 다시 말해 이 environment,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요즘에 지구온난화라든지 탄소 배출에 대한 다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들어가겠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롯데그룹이 재계 5위에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서 모범적인 환경에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E 그리고 S, 소셜. 우리 이익을 우리 회사가 잘 되는 데만 쓰이지 않고 우리 주변 지역사회와도 좀 계속적으로 환원하면서 같이 커나가야 된다. S 그리고 G.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G는 거버넌스잖아요. 지배구조의 투명화 그리고 민주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그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가장 주요 논리가 일본 롯데가 있고 그 아래 호텔 롯데에서 여러 계열사들이 지배구조를 보시면 그래 이거 보면 일본 롯데잖아.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일본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 G, 지배구조가 얼마만큼 우리 신동빈 그 대표님의 그 대표체제 하에 어떻게 잘 구축될 수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채용과는 여러분들이 직결되는 이슈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지금 그 대표이사님의 말씀으로 놓고 봤을 땐 사회적 가치 창출은 ESG로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방금과 같이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제 상상이긴 하긴 합니다만 거버넌스가 갑자기 뭐 신동근 회장님께서 내 지배구조를 더 해야지라고 해서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예. 하지만 제가 상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사고력을 키워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ESG는 충분히 기억하실 만합니다. 그래서 예. 시너지 창출, 자율적 참여, 사회적 가치 창출은 좀 기억하실 만한 신년사의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총수 신년사를 통해서 시너지 창출, 자율적 참여,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키워드를 좀 챙겨주셨는데요. 좀 더불어서 롯데온 그리고 수시 채용, ESG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도 좀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올해 채용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역시나 좀 지난해에 이어서 언택 채용이 이어질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앞선 1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수시 채용은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수시 채용을 한번 해봤더니 필요한 인력을 적시적기에 뽑을 수 있구나. 아마 이제 그 특히나 디지털 분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IT 회사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카카오, 네이버부터 해가지고 유수의 기업들이 이 디지털, 컴공 인재를 모셔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컴공 전공을 한 경력자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롯데도 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인력들을 미리 좀
수급을 하려고 하는 네. 의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봤었던 2020년도 해당 섹터에 수시 채용이 있었던 거기도 하고 신년사에서 수시 채용, 자율적 참여, 필요한 인력은 즉각적으로 뽑아라고 하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수시 채용이 확대된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요. 네. 그래서 롯데 채용 사이트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화상 면접을 실시하는 계열사가 증가하지 않을까 저긴 개인적인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롯데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시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롯데의 전 계열사에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AI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AI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초부터 롯데의 많은 계열사, 전 계열사가 다 지금부터 저희 롯데 그룹 자체적으로 자기소개서 평가는 AI가 봅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저희 재과를 비롯해서 몇 개의 계열사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괜찮네? 하니까 우리가 인사팀에서 들어야 될 수고나 비용이 줄어들었네? 이건 비용적으로도 분명히 효율적이네 라고 판단이 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네. 전계열사에서 AI로 자기소개서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상 면접도 일부 계열사에도 실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면세점, 예. 뭐 건설, 하이마트와 같은.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비용적으로나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으로 면접을 보려면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쉽게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이 옵니다. 면접비를 줘야 돼요. 면접비. 롯데가 사실 뭐 아마 아시겠지만 면접비가 3만 원으로 다른 계열사에 비해 조금 많은 건 아닙니다. 롯데의 네. 상품권으로 카드로 주긴 하는데 롯데가 많은 인력 1,000명을 뽑는다고 하면 면접으로 예를 들어 5배수를 부른다고 하면 5,000명에게 3만 원씩 줘야 돼요. 거의 뭐 억 단위의 금액이 지출이 그렇죠. 되지만 네. 화상으로 가게 되면 면접비를 그러니까 교통비 차비 개념의 면접비를 줄 필요도 없고요. 그러네요. 되게 사소한 거긴 하지만 네. 그들이 대기하는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과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그걸 굳이 세팅할 다 비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예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절감이 되고요. 그럼 대신에 효과는 어느 정도냐. 화상 면접을 뽑았는데 어리버리한 친구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예. 이번 2020년도에 있었던 일부 계열사를 화상 면접 사례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이 친구들의 2021년도 업무 퍼포먼스를 볼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잘할 것 같거든요. 예. 충분히 그 화상 면접을 통해서도 정장 다 갖춰 있고 준비된 인재들이 면접을 봐서 일을 잘할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화상 면접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택트 채용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롯데그룹 내에서도. 뭐 삼성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화상 면접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처럼 롯데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어떤 인턴 채용이나 스펙타클 이제 스펙탑한 채용들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 아까 분석에서 나왔는데 올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거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020년은 일시적인 감소일 거다. 2020년은 코로나19 우리가 경험에 예측해보지 못한 이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급하게 채용 계획을 수정을 한 것이고 2021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두 자릿수의 계열사에서 활발하게 채용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보고 말아야지 예를 들면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파일럿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반응이 안 좋으면 예. 그냥 다음부터는 정규 편성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인턴과 스펙타클 채용은 롯데가 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키우려고 하는 채용 전형입니다. 특히나 스펙타클 채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잡카페를 열어요. 예. 카페 실제 오프라인 그 롯데 GRS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 하나인 엔젤리너스를 통째로 빌려서 카페를 빌려서 타임테이블대로 취준생들의 예약을 받아 야 이번에 이 그 인사팀 혹은 이 현직자에게 상담 받고 싶은 사람 1대1로 Q&A 하고 싶은 사람 이 스펙테클 진연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신청을 해라 어마어마하게 신청을 합니다. 현직자를 직접 눈앞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물론 온라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으로 채용 설명회라든지 관련된 이슈를 주지만 오프라인으로 나만 좀 정말 뭔가 좀 오프라인으로 1대1로 상담을 하면 좀 더 좋잖아요. 내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잡카페를 열 정도로 롯데그룹에서 심혈을 기울인 채용인데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요즘에 화두가 되어 있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스펙테클 채용 전형이거든요. 예. KT의 뭐 스타 오디션이라든지 SK의 바이킹, 현대백화점 그룹의 스펙타파 같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보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스펙테클 전형을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롯데그룹에서 이게 밀고 있는 이런 전형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조금 더 재정비를 하든 화상 면접을 도입하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분명히 2021년도에는 다시 정상화가 돼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보통 인턴은 4학년 1학기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2021년도가 상반기가 4학년 1학기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제 인턴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걸 노려봐야 되고 특히나 스펙테클 자신의 정량적인 스펙은 없으나 좀 끼를 보통 예체능 분들이 여기 많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실망하지 않고 좀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좀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분명히 채용이 있을 거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그 대폭 감소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올해는 좀 분명히 다시 컴백을 할 것이다. 좀 많이들 이 스펙테클 채용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올해는 꼭 좀 큰 규모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올해 롯데 채용 관련 또 알아둬야 될 주요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이건 세 가지인데요. 계속 말씀드린 거라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전환 부문에 대한 채용이 있을 거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부 통합의 방향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중복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앞선 내용들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뭐 네. 정보통신을 위시한 DT, AI 직무의 채용, IT 분야의 채용 있을 거다. 두 번째 사업부 통합 방향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롯데가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그 경쟁력 강화 방안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표적인 사업 사례가 뭐냐면 롭스 들어보셨죠? 예. 그 CJ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GS의 랄라블라 같은 아니면 신세계의 시코르와 같은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롭스의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롭스가 원래 하나의 계열사로서 다시 말해 하나의 회사로서 계열사로서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열사 지위에서 내려와서 예. 롯데마트의 상품 기획 부분 하에 HMB 사업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굉장히 좀 수익성 강화 차원에서 조금 네. 이 체질 개편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마 이건 조금 이제 작년에 나온 이슈긴 한데 백화점이나 마트, 슈퍼마켓, 오프라인 유통점이 주요 매출 원이 되는 이런 사업 부문에서 전체 오프라인 매장의 약 30%를 3에서 5년 내에 폐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돼요. 한, 네. 한 3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수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매장의 30%가 롯데의 매장의 30%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라지는 이유는 돈을 잘 벌면 사라질 이유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 폐점이 되는구나를 이해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궁금해하는 건 그거예요. 입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일할 그 필드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한번 고민을 해봤니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중복 지원 기회는 작년부터 롯데가 원래 그 일반 신입 공채를 진행함에 있어서 1지망, 2지망을 지원하게 하되 1지망 자기소개서를 쓰고 2지망은 그냥 뭐 플러스 알파 정도의 개념으로 자기소개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 없이 그냥 어떤 기업에 혹시나 여기 떨어지면 이 지망으로는 어디 쓰고 싶으신데요? 라고 하는 곁다리로 그 진행을 했었는데 예.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바뀌어서 1지망 자기소개서 한 편, 2지망 자기소개서 한 편 그러니까 총 두 개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원서를 두 개 쓸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냥 2지망은 롯데 기존의 채용만 기억하면 그냥 그거 곁까지잖아 플러스 알파잖아 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지망도 심도 깊게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 내에 채용 전형 내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두 개가 지원 가능하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예. 채용 전형 간의 중복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상반기 채용 공고가 있고 두 달 후에 인턴과 스펙테클 채용이 있는데 같이 열려요. 예. 해당 전형은 다른 거지만 같이 열리는데 그 각각 전형에 모두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서 아 인턴을 지원하면 스펙테클은 못 쓰는 거겠구나라고 네. 생각해서 하나만 선택하시는데 물론 그런 계열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시로 채용을 하는데 밑에 나와 있어요. 본 수시 채용에 같이 같은 기간 내에 떠 있는 다른 사업 부문에서 지원하는 채용이 열려 있는 계열사는 중복 지원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현대차도 떠 있고 기아차도 떠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현대차만 쓰고 기아차는 못 쓰는 겁니다. 아. 그런 식인데 롯데는 그렇지 않아요. 인턴과 스펙테클이 동시에 떠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만 하더라도 채용 전형 내에 일반 신입 공채 3월 달에 두 개 쓰고요. 인턴 스펙테클 두 개 써도 총 네 개 씁니다. 네. 1년으로 치면 8개를 써요. 거기다가 수시 채용 기조가 강화되면 이제 10개까지 쓸 수 있는 정식적인 원서를 10개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준비한 분들이 네. 내가 가장 주로 가고 싶은 섹터, 산업군이 있고 그 다음 유통이라고 하면 그 다음은 식품이다, 뭐 관광이다, 서비스다, 뭐 롯데 시네마와 같은 이런 것들을 준비한 분들이야말로 좀 기회를 더 잡을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이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회가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 지망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특히 이제 식품 관광 그리고 유통 분야 아까 씁쓸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올해는 좀 어떨까요? 이거는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단계가 완화되든지 끝납니다. 네. 그러면 9시 이후에도 모임을 잡으실 겁니까? 모임을 못 잡고 송년회, 송별회, 뭐 신년회 네. 다 못했잖아요. 네. 9시가 풀려요. 그럼 이제 외식이나 아니면은 하신 말에 친구들과 여행, 못 갔던 여행, 아니면 소비, 백화점이 내려가 소비하실 건가요? 갑자기 하진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질 점진적으로 겁니다. 나아지는. 이쪽 업계는 앞으로 성장할 것이 충분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보이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서 인력들의 수급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당연히 막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어씨 사람 없네 뽑아야지 하면 이미 사람들의 불만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도 미리 안 갖춰놓고 뭐 했어 라고 불만이 되기 전에 점진적으로 성장하기에 앞서서 인력 수급이 분명히 있을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 관광, 유통, 나아가 약간 서비스 분야의 컬처웍스 그리고 대홍기획도 사실 서비스인데 이 광고 대행사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일 기획과 맞먹는 되게 대표적인 기업인데 여기도 채용을 안 했거든요. 네. 이쪽 분야 광고에 관해서도 좀 많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채용이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취업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롯데그룹에 지원하는 인문계와 또 이공계 취업 준비 사항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인문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인문계 아까 이제 유통이나 식품 쪽을 많이 지원하세요. 근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 관리 아까 유통표를 기억해 보세요. 일부에. 네. 영업관리에 그 굉장히 두텁게 채용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나 영업관리 쪽. 예. 다시 말해 우리 인문계 분들은 영업관리에 가장 많은 TO가 있는 걸 알고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사실 그와 맞물려서 사업부 통폐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게 될 지점들이 300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 수익성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분석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제부터 더 많은 경험을 하기보단 판매나 세일즈 없으면 하겠지만 더 많이 하기보단 있는 것을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이때는 내가 왜 이 시장을 공략하려고 했을까? 이 고객의 니즈가 왜 이러했을까? 이 상품의 매출이 왜 저조했고 저건 잘 나왔을까? 그 다음 고객의 피드백은 왜 이러했을까? 고객 누가 하나의 경험을 세분화해서 다각도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플러스 디지털에 대한 대비. 쌤 이거는 인문계인데 왜 인문계가 영업, 마케팅 이런 거 할 건데 왜 제가 디지털을 공부해야 되죠? 왜냐하면 현재 현직자들이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롯데그룹 제 동기들에게도 물어봤어요. DT,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사적으로 예. 사내 직원들,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DT 인재 자격 인증제라는 리스킬링 과정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수를 해야 돼요. 예. 배워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아무것도 무지한 상태에서 신입을 뽑아서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보단 디지털에 대해서 좀 기기를 친숙하게 이용한다든지 앱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든지 물론 코딩 여러분들 보고 언어를 배우라는 건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지식이 있는 친구라면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한 조금 준비를 한 그래도 이해하고 있는 친구가 인문계에서도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공계는 잠깐 말씀드리면 이공계는 오히려 좀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생산 파트에서 채용 기회가 그러니까 컴공 전공자가 아닌 기계 설비 그러니까 건축, 토목, 전기 이런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제는 조금 더 현장에 가서 공장 아르바이트, 공장 설비가 있는 거나 아니면 건축 현장이나 인테리어 사무소 등에 가서 시공 현장에 가서 내가 전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과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의 그 괴리감을 좀 줄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연습 좀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몇 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플러스로 컴공 전공자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디지털 쪽은 계속적으로 TO가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 롯데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채용 공고가 열릴 테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준비? 나의 포트폴리오 준비.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고 어떤 앱을 만들어봤고 어떤 웹의 UX를 기획을 해봤고 이런 정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공계 분들은 이렇게 컴공 그리고 컴공이 아닌 분들 좀 구분을 해서 준비하는 방법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올해 롯데를 목표로 하는 취준생들에게 따뜻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따뜻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정말 꿀팁입니다. 롯데는 자기소개서 그냥 지금 써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자기소개서 뭐 1번 직원 동기, 2번 성장 과정, 3번 사회 경험, 4번 직무 경험, 5번 입사 포부.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도 이와 똑같은 항목이었습니다. 네. 글자 수도 똑같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물론 바뀔 수 있겠죠. 이러고 갑자기 바뀌면 제가 굉장히 뻘쭘해지긴 하는데 예. 바뀌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바뀐다 한들 가장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은 많은 기업에서 물어보는 항목들이거든요. 써두면 다른 기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채용을 준비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뭐 다른 기업들을 써두는 것도 좋지만 저는 롯데 기업만큼은
쓰고 좀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판으로서 준비를 해두면 굉장히 상반기 그리고 나아가 2021년도에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